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4년을 맞아요. 매우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김은총이 쏘아올렸고요. 네. 심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부터 4시간에 걸쳐 다양한 기타들을 블라인드 테스트 해볼 예정입니다. 다양한 가격대의 기타들을 한자리에 모아 오직 연주감과 사운드만으로 악기를 비교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에피폰과 깁슨 커스텀샵의 레스폴 모델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저랑 은총씨 둘 다 모두 안대를 착용할 예정이고요. 네. 사운드 오퍼를 보는 건우씨가 전달해주는 기타를 은총씨가 받아 연주를 진행합니다. 은총씨가 직접 연주를 하기 때문에 연주감이나 반응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며 저는 앰프에서 나오는 사운드만 듣고 블라인드 테스트에 임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타가 가려진 상태에서 연주 영상을 확인하게 될 거고요. 정답 발표는 추후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추가 반영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이나 느낀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할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기타를 준비를 하는 동안에 은총 씨는 튜닝도 못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넥을 미리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튜닝도 못하게 했고 은총 씨가 안대를 가린 상태에서 기타를 바로 받아서 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또 대답과 리액션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기타가 진열되어 있는 쪽도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느 정도라도 특징을 조금이라도 캐치할까 봐 걱정이 돼서 아예 저는 지금 안 보려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바로 안대 끼고 이제 건우 씨가 랜덤으로 기타를 그쵸? 줄 겁니다. 겁니다. 사실 이 모델명도 저는 몰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런가요? 네. 일단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에피폰의 레스폴 스탠다드 피프티스 그리고 깁슨 USA 레스폴 스탠다드 피프티스 그리고 깁슨 커스텀샵 1959 레스폴 스탠다드 리슈 이렇게 세 대를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안대를 끼고 사운드를 다 들을 거고요. 듣고 나서 정답 발표와 우리들의 이제 리액션은 이제 추가로 방영되는 특별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진행을 하는 거냐면 연주가 끝나면 은총 씨랑 저랑 가장 자기 취향이다 생각하는 기타까지만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대로 정답을 일단은 저희도 제답을 하겠습니다. 제답을 한 상태고 그 정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이제 추후 편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이제부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안대가 제가 그냥 모르고 사왔는데 엄청 살벌한 거를 네, 사왔습니다. 네, 한번 써서 정말 안 보이죠? 야,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씨 기타 좀 부탁드릴게요. 이쯤에 있죠? 아 그래도 기차를 좀 친 짬바 있으니까 프레스로 바로 가네. 아, 바로 틀리네?
오케이. 자, 2번 기타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도 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이게 연주했을 때 오는 반응적인 느낌이 디테일이 다르다는 건 좀 느껴지고 있어요. 네. 저는 정리가 됐습니다. 네, 저도 정리가 됐습니다. 네, 안대로 받겠습니다. 아, 이게 어려운데. 자, 일단은 가장 자기 취향인 기타를 먼저 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예. 저는 가장 제 취향은 3번입니다. 3번이 제 취향이고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1번과 2번은 지금 약간 혼란스럽긴 하지만 3번은 100% 깁슨이다. 라고 저는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3번이 깁슨이다. 네. 지금 근데 어쨌든 깁슨도 돼 빌폰 한 대입니다. 그죠, 그죠. 그죠? 저도 3번이 네. 그 예를 들면은 그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3번이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리다.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네. 저는 그래도 제 취향은 제 생각 그냥 제 느낌에는 이제 1번. 1번이 취향이다. 1번이 뭔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3번이랑 1번이 좀 아리까리해요. 제 네네. 입장에서는. 네. 근데 3번 저 사실 원래 3번을 말하려고 어쨌든 했거든요. 3번과 1번이 깁슨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2번이 에피폰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어쨌든 네네. 지금 어쨌든 이게 와 진짜 이게 쫄리네. 멘탈이 정말 박살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취향은 개인 취향은 개인 취향 이게 1번이 지금 제가 약간 좀 기억이 좀 네, 안 나죠.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눈을 감고 치니까 네. 점점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저는 그 1번의 드라이브 질감 때문에 3번도 굉장히 그 이렇게 찰랑찰랑 열려 있는 네. 느낌이 많이 났었거든요. 엄청 많이 났었는데 그래도 뭔가 저는 일단은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정답을 공개를 하진 않지만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2번이 에피폰, 1번이 레스폴 스탠다드 USA, 3번이 히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총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 히스토리, 2 에피폰, 3 스탠다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답을 정리를 했고요. 오늘 정답이 나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 바로 건우 씨한테 정답을 공개를 확 받아서 리액션부터 다시 재촬영을 할 거니까 네, 그 정답편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많은 댓글들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무척합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